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머니엔 둔기를 넣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입니다.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취재진을 보고 웃음을 띠는가 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윤종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왜 안 쓰러지지라고 했고 경찰에겐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가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 참회하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왜 살리느냐며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